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13회에서 왕정광은 자신이 제일 오래된 부하 왕신춘을 죽이려 듭니다. 7월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정광은 선젠중과 리진화를 불러들입니다. 그는 조수석에 앉아 권총을 꺼내고 이 안경닦이 천으로 싹싹 닦으며 얘기합니다. 나 오늘 왕신춘을 죽일 거야. 그 둘은 깜짝 놀랐지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걔를 그냥 놔두면 우리 조직을 아예 말아먹을 거다. 니네 생각은 어때? 받들겠습니다.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던 그 둘은 그냥 받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냉혈인간 왕정광은 그 누가 됐든 조금만 신기를 건드리면 그냥 죽여버렸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차량은 한참 가다가 한 곳에 멈췄는데 이어 리징이 오릅니다. 리징이 오르자 왕정광은 리징한테 권총을 주죠. 리징과는 이미 약속이 다 끝난 상태였죠. 차는 왕신춘 집으로 갔고 집 앞에서 그냥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님, 왜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흥, 내가 그 수법을 쓰는 건 저 녀석이 몇 번 봤어. 아마 내가 전화해서 술 마시러 나오라면 주위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나올걸?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어떡할래? 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네요. 역시 형님이십니다. 이어 반나절을 더 기다리고 왕신춘은 집에서 나옵니다. 저 녀석 저거 이 시간에 사우나 가는 길일 거야. 저 앞에 먼저 가면 납치하는데 아주 기막힌 구석이 있어. 선젠중과 리진화는 그쪽에 가서 매복해 있습니다. 왕정광이 별명은 소우즈, 즉 엄청 마른 사람을 뜻하는 거고 왕신춘은 팡즈, 즉 뚱뚱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왕신춘은 왕정광이 오른팔답게 그 수많은 싸움을 겪어봤기에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신춘은 뚱뚱한 몸을 이끌며 뚱기적뚱기적 하고 가고 있었고 선젠중과 리진화는 비수를 꽉 쥐고 뒤에서 따라갑니다. 이어 거의 따라잡을 때 왕신춘이 핸드폰이 울립니다. 왕정광이었죠. 이 잠깐 핸드폰으로 정신을 분산시키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왕신춘이 전화를 받자마자 선젠중과 리진화는 양쪽에서 팔을 척 끼고 비수를 옆구리에 댑니다. 이것들이 장난하나? 왕신춘은 괴력을 발산하며 선젠중과 리진화를 그냥 확확 밀어버립니다. 옆구리에 칼을 맞았지만 자기 생명에 문제가 없음을 알고 그냥 반항하는 거였죠. 하지만 앞에는 왕신춘이 머리를 묘준하고 있었습니다. 왕신춘은 하는 수 없이 따라가죠. 승합차에 오르자마자 조수석이 왕정광을 발견합니다. 아니 형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니는 조직에 크나큰 피해를 입혔어. 잘가라 동생아. 빵 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은 왕신춘이 머리통을 관통하여 승합차 창문에 확 꽂힙니다. 이 왕정광은 뭐 한나라 유방도 아니고 지휘를 따르던 그냥 오른팔 왼팔들을 하나하나 자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평생을 바쳐 받들던 왕정광한테 총알을 맞고 왕신춘은 즉사하게 됩니다. 숭류관과 허홍사는 감옥에 있었고 왕정광은 조직 내부를 정돈할 때 다른 한 두목 마셴조는 뭐 했을까요? 그는 허난을 떠나 도망쳤었죠. 그는 절강성의 크초 지역에 가서 꿍정양을 찾아 돈을 좀 달라고 합니다. 이 꿍정양이란 사람은 숭류건이 크초 지역이 나와바리를 관리하는 행동대장입니다. 마셴조 형님, 숭류건 큰형님이 들어가고 형님도 도망쳤다고 하니 뭔 들어보지도 못한 팡젠이란 조직이 이쪽을 접수하였습니다. 맨날 이쪽에 제 부하들을 보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장사꾼들을 위협해서 우리 쪽으로 모아오게 만듭니다. 이제 회사를 유지하기도 힘들 지경이에요. 이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꿍정양은 한참 받다가 그 핸드폰을 마셴조한테 바꿔줍니다. 왜? 왜? 마셴조 형님이세요? 아이고 겨우 연락됐네요 형님. 저 총 한 자루만 구해줘요. 내 저것들을 싹 다 쏴 죽이고 자수할 겁니다. 우리 애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보면 그냥 얻어 터집니다. 마셴조는 자신도 지금 숨어 지내야 하는 처지이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나서야만 했습니다. 부하들이 쥐어 터지는데 해결 못하면 그냥 끝이었죠. 얘들아 걱정 말라. 나 마셴조가 온 이상 그것들을 싹 다 정리해 버릴 테니. 전화를 끊고는 마셴조는 정조에 전화해서 겨우 3명을 불러왔습니다.
장광민, 류츠은, 徐俊毅 이 세 명이었죠. 장광민과 류츠은은 잘 아실 텐데 이 徐준희는 마샨저위 밑에 직속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 네 명은 크초 지역이 적들 그 나와바리 부근에 가서 이 망원경으로 적진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아휴, 왕정광 그 늙은 여우만 있었으면 어떻게 뭐 뒤통수 치는 계획이라도 세울 텐데 우리 네 명으로는 정면으로 치면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때 곁에 있던 徐준희가 말합니다. 형님, 이러면 어떻겠나요? 여기서 장광민이 제일 세잖아요. 우리 네 명이 승합차를 타고 쟤네 아지트로 가서 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 숭류건이 제일 행동대장 장광민이다 하고 총을 몇 방 빵빵 쏘는 겁니다. 그럼 쟤네 겁먹고 다시는 못 나댈 건데요? 뭐? 그건 너한테나 쓸모 있겠지. 절강성에서 누가 장광민을 알아? 네 그 머리통은 나보다도 더 썩은 것 같다야. 니는 발언 금지. 또 다른 계획이 있나? 다들 조용합니다. 마샨조는 그들을 해산시키고 통지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어 마샨조는 자신한테 닥친 최고의 위기임을 느낍니다.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무조건 쟤들을 족쳐야 한다. 아니면 자신이 더 이상은 흑사회에 발을 붙이기 힘들다는 걸 느꼈죠. 그는 권총 한 자루를 구하고 자신이 모든 인맥들을 불러들입니다. 뭐든 그냥 사돈의 팔촌까지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로 모두 하는 거죠. 나 이번에 진짜 족쳐야 되는 놈들이 있는데 우리 몇 년 동안 형제로 지낸 의리를 봐서라도 여기 커처로 올 수 없겠나? 사실 이 시기에 많은 흑사회들은 모르는 척합니다. 도망치는데 급급한 마샨조를 누가 도우려고 나서겠나요? 다들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거절할 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왕칭궈라고 불렀는데 숭류건 조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직이 따로 있었는데 인원수가 10여 명으로 크지는 않았죠. 그는 평소에 숭류건 조직을 많이 숭배하고 가입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얘네가 잘 나갈 땐 가입하고 싶어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 마샨저위 호출을 받자마자 자신이 10여 명의 부하를 이끌고 먼 길을 내려와 마샨저우를 만납니다. 마샨저우는 왕칭궈를 보자 매우 기뻐합니다. 아우야, 고맙다야. 내가 지금 정면에 나서기 좀 그래서 그런데 너가 먼 길을 와서 도와주려 하다니. 여기 이 돈을 갖고 이 애들 용돈 좀 찔러주고 여번 건 좀 잘 해결해 줘. 마샨저우는 돈 4만 위엔을 내놓습니다. 저 형님을 도우러 왔습니다. 형님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요번 건 제가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왕칭궈는 마샨저우의 4만 위엔을 거절하고는 나옵니다. 이어 왕칭궈의 10여 명의 조직원들과 장광민, 류츠은 등은 즉시 크초 지역으로 쳐들어갑니다. 마침 그것을 돌아다니며 순찰 중이었던 방젠이 부하 5명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맞붙게 되었는데 장광민이 이 앞에서 오는 적수를 멱살을 잡고 또 배 쪽을 확 잡더니 그 사람을 아예 확 들어서는 그대로 맺혀버립니다. 그것을 본 놈들은 아예 시급하여 다들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장광민은 시카를 들고 거기 장사꾼들한테 위협합니다. 숭류건 조직이 돌아왔다! 이제 누구도 방젠 개들한테 물건 보내지 마라! 들었나? 이어 개선하고 돌아온 그들은 식당에서 기분 좋게 마셔도 됩니다. 자, 역시 장광민은 천하장사야. 아예 사람을 뭐 나무통 미치도 그냥 확 미쳐대던데? 이래서 천하장사냐고요? 아직입니다. 나중에 또 있어요. 그들은 매우 기분 좋게 처 마셔도 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북적북적 거립니다. 방젠이 부하 20여 명이 시카를 들고 들이닥친 겁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니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그들은 칼을 맞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때 맥주병 두 개를 탁상에 땅 하고 깨고는 그 시퍼런 칼날을 세우고 막 밀고 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류츠은입니다. 얘는 뭐 맥주병을 무기로 하는 무술을 배웠는지 맥주병 두 개만 있으면 막 날아다녀요, 얘는. 류츠은이 앞에서 막 밀고 나가자 마샨저우 측의 부하들도 힘입어 그냥 함께 치고 나갑니다. 류츠은은 쌍맥주병으로 그냥 막 찍어대고 있고 장광민은 의자를 들어 마구 패버리고 밀고 나갑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비수를 빼서 막 찌르며 나갔는데 마샨저우 측은 10여 명의 조직원으로 방젠이 20여 명의 조직을 쓸어버리죠.
비록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정말 그냥 피가 튕기는 한 차례의 흑사회 전쟁이었습니다. 방제는 나중에 조직원들을 불러 의논합니다. 형님, 마시안조우 저놈아 저거 전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사람 죽일 각오가 없으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어 또 다른 부하는 형님, 넘버3 허홍산이 조금만 있으면 출소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힘들 것 같아지는데... 부하들이 사기가 이미 다 떨어졌으니 방제는 애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마시안조우는 겁나게 기뻐합니다. 야, 나 마시안조우 아직 살아있네! 마시안조우는 커쇼 지역을 다시 빼앗아 오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오래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마칭부라는 조직에서 이 지역을 넘본 거였습니다. 건 안에 숭류건이 있다면 절강성에는 마칭부가 있습니다. 숭류건과 아주 대등하는 힘을 가진 절강성이 오야봉이었죠. 마시안조우는 자기랑 레벨이 틀리다는 걸 느끼고 조용하게 숨어 지냅니다. 마칭부 조직은 마시안조우 조직원을 그냥 보게 되면 두 말 없이 쥐어팼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돈까지 빼앗았다고 합니다. 흑사회가 흑사회한테 빈까지 뜯기며 다니는 거죠. 때는 1997년 말이었습니다. 넘버3 허홍산이 나옵니다. 그는 커쳐 지역이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어쩔 방법이 없었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숭류건을 빨리 빼내야 한다는 것. 모든 희망은 숭류건한테 있었죠. 그렇게 1998년 10월 8일이 되었습니다. 허홍산이 막대한 자금과 이 류원샌이 전기에서 올리뛰고 내리뛴 결과 숭류건은 1년도 되지 않아 출소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15회에서 또 짜이젠!